네, 안녕하세요. 전 세계 K-POP 아티스트와 팬들을 위한 채널 후스팬TV의 조서연입니다. 지난주에는 또 어떤 곡들이 가을을 담아 많은 사랑을 받았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. 9월 셋째 주 주간 음반 차트 탑10, 먼저 10위는 VAV의 Made for Two입니다. 멤버 바론 씨의 입대 전 마지막 완전체 앨범을 발매했는데요. 몽환적인 컨셉으로 감성적이고 남성적인 퍼포먼스를 담은 곡입니다. 9위는 에이스의 호접지몽입니다. 도깨비 챌린지 이벤트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. 한 주간의 판매량 6,230장입니다. 8위는 최근 화보 촬영을 통해 보여준 가을 분위기의 메이크업이 화제를 모으는 분이죠. 강다니엘 씨의 마젠타입니다. 한 주간의 판매량 6,325장입니다. 7위는 태민 씨인데요. 템또 롤을 통해서 NCT의 제노와 마크에게 크리미널 퍼포먼스 강의를 진행했다고 합니다. 한 주간의 판매량 8,810장입니다. 6위는 온앤오프의 스핀오프입니다. 지난 4일 WM 엔터 첫 합동 온라인 콘서트를 통해서 독보적인 퍼포먼스부터 소속사 선배 B1A4의 커버 무대까지 선보였습니다. 5위는 원호씨인데요. 첫 온라인 단독 콘서트의 티저 이미지가 공개가 되면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. 한 주간의 판매량 12,695장입니다. 4위는 슈퍼주니어 동해엔 은혁씨의 배드블러드입니다. 타이틀곡 배드의 퍼포먼스 버전 뮤직비디오가 공개되기도 했죠. 3위는 프로미스나인의 마이 리틀 소사이어티입니다. 1년 3개월 만에 프로미스나인만의 활기차고 밝은 에너지를 담은 타이틀곡 필 구수로 컴백했는데요. 한 주간 판매량 26,521장입니다. 2위는 아스트로의 첫 번째 유닛 문빈 앤 사나 씨의 인아웃이 차지했습니다. 초동 판매량이자 주간 판매량으로 47,898장을 기록했습니다. 이번 앨범은 나쁜 기억은 지워주고 좋은 기억을 심어주는 테라피스트 컨셉이라고 하는데요. 타이틀곡 배드 아이디어의 중독성 있는 안무와 또 의상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. 1위는 정규 1집 리패키지 앨범으로 컴백한 스트레이키즈의 인생입니다. 한 주간의 판매량 233,381장을 기록했습니다. 지난 첫 정규 앨범 고생의 초동 판매량보다도 거의 두 배에 가까운 성장인데요. 자체 초동 판매량 기록을 경신했습니다. 축하드려요. 네, 이렇게 9월 셋째 주 주간 음반 차트 탑10, 이번 주에는 돌아온 스트레이키즈와 또 아스트로의 첫 번째 유닛 문빈 앤 사나의 소식으로 마무리를 했는데요. 다음 주에도 많은 가수들의 컴백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기대해주세요. 그럼 우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만나요. 여러분 안녕.